안녕하세요, 미스 믹스입니다. 오늘은 믹스 커피로 여러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영상을 이미 다 찍고 온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맛보다는 향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만, 아직 현대 기술로는 불가능하겠죠. 시작하죠. 오늘은 믹스 커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믹스커피는 한 봉당 약 12g이 들어있습니다. 뜨끈한 물 90에서 100ml를 섞어 먹는 게 정식적인 조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믹스커피 3봉이라고 한다면 물은 270에서 300ml를 넣어야 하죠. 오늘은 이 방법에 근거해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들 건 요플레 믹스커피를 섞어 먹어볼 거고요. 삼겹살을 커피 믹스에 찍어 먹어보고요. 또한 삼겹커피장도 만들어 볼 겁니다. 커피라면, 그리고 커피 볶음밥, 달고나 커피잼, 더위 사냥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요플레를 먹기 전에 숙성 시간이 필요한 삼겹 커피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커피 5봉, 물 500ml 끓여 주시고요. 돌솥밥솥에 삼겹살을 담아준 다음 커피장을 넣어줍니다. 약간 장인의 느낌 나죠? 그래서 돌솥밥솥을 사용하는 겁니다.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대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숙성시킬게요. 네? 그게 숙성시킬 필요가 있냐고요? 그냥 다른 유튜버들 계란장 만드는 거 보고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좀 장인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넘어가죠. 자, 요플레입니다. 단순히 믹스커피에 뿌려드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믹스커피는 절단면 뜯으면 위에 커피가 있고 아래쪽에 설탕층과 프림층이 있어요. 그렇게네 커피 뜯어서 바로 넣지 마시고 접시에 담아서 골고루 섞은 뒤에 요플레에 넣어드십시오. 일단 식감이 좋아요. 아이스크림에 톡톡 터지는 거 들어간 느낌이고요. 또한 커피가 굉장히 마일드하게 느껴지면서 요플레의 맛이 아닌 커피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 나요. 커피 믹스 하나만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탕 프림 빼고 드시면 더 나은 것 같아요. 설탕이랑 프림이 있다고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믹스푸드입니다. 이 맛에 이걸 하는 거죠. 다음은 삼겹살을 믹스커피 가루에 찍어 먹을 겁니다. 커피 한 봉 뜯고요. 마찬가지로 접시에 담은 후에 섞어줘요. 삼겹살 굽고요. 찍어 먹어보는데 그냥 삼겹살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과감하게 커피를 뿌려줍니다. 그래도 별다른 맛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오기가 생기네요, 조금. 한 번 더 굽기로 합니다. 아까 조금 남은 믹스커피에 커피 믹스 두 봉을 추가합니다. 고기가 익기 전에 잘 스며들라고 미리 전부 다 뿌려줍니다. 커피의 진하디 진한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불량식품 중에 커피 냄새 역하게 나는 거 아시죠? 딱 그 냄새예요. 먹어보는데 역한 커피의 냄새 때문에 후각이 마비돼서 그런지 맛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커피 맛이 나요. 마비된 후각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잠시 쉬다 왔어요. 바다가 가까워서 바다 냄새, 생선 냄새, 하수 냄새 덕분에 금세 제 후각은 돌아온 것 같아요. 다음은 커피라면. 라면 레시피대로 물 550ml에 커피 5봉, 끓기 시작하면 면과 스프를 투하합니다. 비주얼이 엄청나죠? 병과 설사의 콜라보에 면을 넣어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 하면서 느끼는 건데,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라고 한다면 답은 카레맛 똥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암튼 커피라면은 맛없어요. 오묘하지만 끝맛은 도할 것 같습니다. 또 휴식을 잠시 취하고 왔습니다. 커피 볶음밥입니다. 레시피는 커피 한 봉, 물 100ml, 끓기 시작하면 밥을 투하해줘요. 목표는 돌솥 비빔밥처럼 밑에 부분이 약간 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간까지는 괜찮았는데 끝으로 갈수록 끈적끈적 달라붙어서 볶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적당히 볶다가 먹어봤는데 커피 맛이 느껴지진 않고 약간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냥 일반 밥보다 약간 단 정도? 크게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네요. 네? 5kg 커피 3봉을 추가로 넣어서 먹어보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정하십시오. 자, 이제 숙성시켰던 삼겹 커피장을 꺼내보죠. 아까의 삼겹살 때문에 크게 기대하진 않아요. 구워서 먹어보는데 아까랑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고기에 커피 맛이 나요. 아까보다는 아주 약간이지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패스하죠. 다음은 달고나 잼입니다. 사실 이거 하기 전에 달고나 커피가 오리떼기처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본대로 커피, 설탕, 물 10g씩 넣고 400번 저어줘요. 가 아닌 한 2000번 저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색깔 나오려면. 달고나 잼 자체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빵에 넣어 먹어보니까 순살 식당에 커피크림 넣은 빵 나오잖아요. 딱 그 맛입니다. 다음은 믹스커피 아이스입니다. 이건 어느 유튜버 분이 만들었길래 따라서 만들어봤어요. 단순히 얼리는 게 아닌
커피 믹스 봉지에 다시 커피를 따라서 올리더라고요. 간편하게 먹기 괜찮더라고요. 이건 제가 단순히 따라한 거라서 그분 영상의 주소를 그냥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